안녕하십니까. 뉴욕 타임스를 통해 보는 윤영무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빵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빵으로 성공하고 싶으시죠? 또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한번 프랑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뉴욕 타임스 11월 11일자 톱 기사에 No bread, no life. 그러니까 뭐 빵 아니면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빵 아니면 생활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달고 그 기사가 나왔는데,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이 지금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전통적인 빵집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작은 마을이라는 게 그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사에 나온 그 마을 라샤펠 앙주거라고 하는, 유거라고 읽어야겠죠. 이건 독일말이 아니니까. 그 노르망디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상륙작전하던 그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한 650명 정도 되는 아주 그 작은 마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마을에서 지금 빵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빵집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그 마리그니우 로종이라고 하는 그 망쉐 지방에 있는 또 마을에서는 약 50개의 빵집이 최근에 문을 닫았답니다. 이유는 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그 쇼핑 문화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빵집이라는 것은, 시골 빵집도 그렇지만은, 가보면 의례이, 유럽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 빵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줄을 싹 서서 따끈따끈한 그 바게트 빵을 사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면서 뭐 마을 얘기, 뭐 어떤 뭐 있던 얘기를 잡담을 주로 나누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핑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의 그 빵이 없는 프랑스는 뭐 그건 비극이라고 할 정도로 빵을 사랑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시골에 있는 빵집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아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빵집이 운영되는가 봤더니, 프랑스 인구가 지금 6,512만 명입니다. 세계 22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 빵집을 중심으로 1.4마일, 그러니까 한 2.24km의 안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걸어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 뭐 차를 가져가든, 그래서 7, 8분 안에 빵집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도시나 시골 같은 데에는 약 10분 정도를 가면은 빵집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시에 보면은 정말 빵집이 많더라고요. 특정 업체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빵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브랜드 하나가 뭐 3,0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죠. 그 프랑스 혁명이 그 방아쇠가 당겨진 것은 사실 빵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없어지는 빵집을 이렇게 사주고, 근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빵집 하나에 시골 빵집이 1억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얼마가 됐든 그 빵집을 사주고, 그 빵집에 있는 집기도 이제 다 인수를 해서 싸게 이제 공급을 해서 그 빵집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빵집 앞에서 모여서 야, 이거 없앨 수 없다라고 이제 데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책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빵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이 도시 같은 데는 임대료도 비싸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프랑스로 가셔서 그 소도시에 있는 빵집
빼 들어가 있어서 학원에 가서 일본 저 제 프랑스 전통빵을 만드는 방법을 충분하게 배우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습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학 비자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빵 학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가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저 같으면 말이죠. 그 시골 빵집을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빵집에서 내가 시골 빵집에서 자본주의를 가장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프랑스 시골 빵집에서 자본주의를 구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아마 아주 인기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